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 After many adventures, the party finally reached the place where Godwoken go to become divine. 자막 밀리는 거 싫합니까? But more surprises and difficult choices awaited. The academy exists to have you must enter the temple, then prove yourself in the arena. 선택받은 자의 투기장에 들어가야 돼?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로시의 2판 비슷한, 어? 이거 동료들이네? 처음에 같이 끌려오는? 세빌, 페인, 어? 이거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붉은 왕자, 그치? 공부 마쳤음. 선택받은 자의 투기장 데려감. 나 실패할 수도 있고 승천할 수도 있음. 경험치 28,000. 네. 와, 여태까지, 어? 다 얼굴 변했네? 어? 어, 일단 잡아봐. 처음으로 도착하면 신성자가 된다. 어, 뭐야 이게? 먼저 가면 돼? 어, 도착했고 나는? 아이고, 도착했고. 자, 승천해보실까? 딱 돼! 달리스다. 넌 나한테 의미가 커. 이 달리스는 이제 마지스터 프롤로그 때 저를 끌고 간 세력의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의 여유도 내가 타고 온 배죠. 이게 달리아의 벼, 달리스의, 아 달리스지. 달리아는 뭐였지? 달리스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달리스 모으면 떡볶이 막 사 먹고 그러잖아요. 아, 어찌됐건 진행합시다.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녀와 거의 필적하는 적수입니다. 솔직히 누굴 갖고 와도 나한테는 안 되지. 난 지금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 무덤이 된다. 잘 가라. 다 죽었어. 달리스가 지금 날 먹겠거든요. 나가는 길을 찾아. 갈 순 있네. 와, 너는 빨리 악스로 가서 달리스를 찾아서 훔친 것을 되찾아야 돼. 악스를 향해서 갑시다. 출항 완료. After the briefest moment of respite, Malady brought the Godwoken to Arx to recover the divine powers Delos had snatched away. But the half demon secret was taking its toll on her. Lucian! Boss is going to ruin everything. Breathe, breathe, breathe. 도전 과제 달성. 복수의 여인호. 복수의 여인호라고? 배가 박살났는데 어찌됐건 착륙을 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항구에 왔습니다. 어? 잠깐만. 어?
어? 아니 저장하고 내려가 보자. 오! 프롤로그다. 프롤로그에 나오네. 이런 게 있어서 배가 박살난 거구나. 잠깐만. 너무 자연스럽게 전투는 심지어 20레벨인데? 에이. 어? 어? 아, 다리 잘려나가면 도망가는 건가? 아니겠지? 그냥 간 거겠지? 맞을 만큼 맞아서? 아이씨, 치사하네. 나 경치 먹고 싶었는데. 뭔 짓이야, 이게. 뭐야? 아, 귀찮아서 파밍 못하겠다. 안 해, 포기. 와, 뭐야? 일단은 뭐 가볼까? In Lucian's holy name, we gather here today to see. 뭐 누가 죽이고 있다는 거야? 얘는 아, 좀 애매하다. 뭐야? My dear Lord Ahu, you should have told me. Betray everything for betray? I didn't betray the order as one of. 아자! 아이고. 해골이 돼버렸네? 웬디고. 여기에 또 있어, 웬디고. 야! 가다야. 17레벨이면 경험치도 별로 안 줄 것 같지만. 어, 경험치 안 주네, 그냥 아예? 어,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대학마라고? 아드라 말리크래. 아, 7천이 저렇게 약해? 맞아, 나 강하지? 잘가? 이게 이겨져? 와. 왼쪽 부분 기둥에 붙은 장치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여기에 기둥에 붙은 장치가 있어? 여기 기둥에 붙은 장치에 끼워 넣으라 그러는데? 뭔 개소리죠? 와. 해졌대. 어딨어? 아, 여깄대. 여기, 아, 여기네. 이런 소리 아니야. 뭐 자세히 봅니다. 목걸이를 껴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바닥 쪽에 문이 나타냅니다. 오. The truth hangs heavy upon the air itself, unspoken. This is the point of no return. Somewhere beyond this point, you shall be. 아, 여기가 최종이래요. 여기가 최종이래요. 그럼 안 되지. 일로 와봐. 다 맞아야지. 출발. 아, 재밌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운명의 발을 드립니다. 어이구, 두 개의 일치가 갱신됐습니다. 최후의 순간. 루시안의 무덤에 들어왔다. 우리의 목표는 어... 타킨가? 어, 얘네들도 있네. 어? 한 명을 내가 빼놓고 왔나? 추앙 받았대. 어이구 선빵 쳐버릴까? 화나는데? 아니야, 대화 한번 하자. 선빵은 불러오기 해서 치면 되지. 야, 뭐 제우스 같네요. 신성자 루시안. 아, 네가 신성자구나. 근원을 포기하겠나? 내 영혼을 원한다면 힘으로 빼앗아야 될 거야. 대가는 네 목숨이지. 빨리 덤벼. 개소리 노, 지랄로. 한번 줘볼까, 근원을? 나왔던 것 같으면 됐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야. 아, 뭐야. 이게 무슨 경우야? 어? 7장이래. 야, 잠깐만, 7장이 있어? 야! 잠깐만! 아, 죽어 데드엔딩 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이거 일단 엔딩 보죠. 어? 크라켄이다. 근원왕에게 오라. 병든 자를 뵀네. 압축판에선 편집됐지만 병든 자라고 강한 녀석이 있었는데. 오! 이스벨이랑 린더캠도 나왔네? 나쁜 놈들? 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는데. 와, 뭐야! 이게 진엔딩인 거 아니야? 어머. 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나는 여행을 되돌아봅니다. 그자들이 잡으려던 근원술사들을 떠올립니다. 양측 모두에게 있던 착하고 악했던 자들, 이터널에게 빼앗긴 세계를 되찾기 위해 공허의 존재들로서 나타났던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근원들을 바라봅니다. 엄청난 양의 힘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나는 수많은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힘들었던 여정들이 이 힘을 갖게 해줬고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바치고 신성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행동이 이런 것도 있어.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독재를 할 것인지. 내 말에 뭐 귀를 기울여라. 너 그거 완전 그거 할 거지 또. 아 이거 봐봐. 어이 상실. 어디 갔어 얘? 라케나 남아있지. 한 대도 패게. 스킬 한 방인데 내가 보니까. 루시안은 내 근원 다루는 능력이 눈이 부실 정도다. 미대는 내 어깨 위에 있다. 아이고 내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나 실수 넘겨버렸어. 자 민주주의냐? 독재냐? 독재 간다. 언제든 독재지. 신성한 언제든 각이야. 도전까지 달성. 아 평등 한번 보고 독재 볼걸 그랬나? 아니야. A tale that began with my own ill-fated attempt to rid the world of the Godworker. 모든 사람이 신이 아니게 되는 거는 나무 위키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는 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Rose, a true heir to the Seven, more powerful than ever, and united Revlon in its battle against the Void. All across the realm, he was worshipped and adored. 모든 종족이 날 숭배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고요. 공허의 존재가 나오네요. 신앙이 나오지 않을까? 뽀가 나올 것 같네요, 뭔가. 이제 아픈 이들한테 봉사 안 하고 살고. 대화가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진짜 많이 했죠. 한번 플레이 타임을 좀 볼까요? 자 제 플레이 타임이 62시간! 아 물론 NPC 다 죽이고 퀘스트 다 깨면서 하긴 했지만 62시간이면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플레이타임이 나온 거죠. 굉장히 길게 나온 거고, 60시간이면은.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것도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났었는데, 발더스 게이트 같은 거 할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읽는 글이 많았으니까. 이 게임도 글이 많긴 하지만, 글을 읽지 않아도 퀘스트 목록을 보면은 간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스킵을 하고 진행해도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선택지에 따라서 NPC를 죽여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퀘스트가. 보상 같은 경우엔 NPC를 죽였을 경우 NPC가 갖고 있던 열쇠를 통해서 보상이 들어있던 상자에서 먹으면 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좀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었고요. 웹 자체는 오픈월드 게임처럼 넓진 않지만 굉장히 알차게 이것저것 있었고, 퀘스트도 중복되는 거 없이 이제 D&D 게임에서 선호하는 참신한 퀘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뭐 박해를 받은 마녀라던가, 특수한 상황에 놓인 괴물이라던가, 새로운 신을 숭배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죠. 판타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즐길 수도 있게 책 같은 거에 설명도 적어놨고요. 판타지를 좋아하지 않,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고 모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략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뿅!